그렇게 스토킹을 씌우고요. 살부터 감아요. 하나, 둘, 감고 다 아까처럼 다리 살짝 들어줘 보세요. 예. 다시 한번 무릎 구부린 상태에서 그대 좋아요. 아주 좋아요. 힘 빼, 힘 빼. 내가 잡아줄게, 힘을 빼야. 여기 잠깐 우는 건 힘줘서 그래. 내가 하고자 하는 방향이 틀린 거야. 자, 요 상태에서 이제 롱넥 형태를 감았잖아요?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게 있어요. 이 경골이, 여기 경골이 삼각형으로 생겼거든? 삼각형으로 이렇게 몰딩을 해줘야 돼. 삼각형으로 몰딩을 하다가 쭉 올라가는 시점에서 멈추는 시점이 있어. 여기를 이렇게 눌러주는 거예요. 이렇게. 이렇게 눌러주고, 그 다음에, 피머콘다이를 이렇게 눌러줘야 돼. 삼각형 모양으로. 이렇게 눌러주면, 사람이 섰을 때, 지금 환자분 여기가 부러졌거든요? 여기가 부러졌거든요? 사람이 딱 섰을 때, 여기에 10개 힘이 간다. 그러면 아픈 다리가 불편하겠지? 그래서 여기를 딱 눌러주면 여기에 5개, 여기에 5개가 걸리는 거야. 여기에 반밖에 힘이 안 가기 때문에 살짝 살짝 디디면서 적당한 자극은 뼈를 더잘 붙게 해줘요. 그래서 여기 잡아주는 거야. 이 포인트가 아주 중요해요. 다리 살짝 들고, 오케이. 지금 들고 있는 건 뭐냐면, 내려놓으면 여기가 납작해져요, 종아리가. 그러면 환자가 좀 불편해질 수가 있지. 그래서 힘 빼시고, 완전히 굳지 않은 캐스트를 이렇게 잡고 있으면서도 내손 도장을 안 찍는 게 그게 기술이야. 살포시 감싸 안고, 어디 한 군데가 눌리지 않게 잡아주는 게 중요해요. 됐어. 내려놓고. 자, 그다음부터 중요한데, 이게 파텔라잖아요? 파텔라를 반을 갈라요. 반을 갈라서 파텔라 위에서 이렇게 반원을 그려줘요. 그 다음에 콘다이를 싸고 들어가고, 이쪽도 콘다이를 이렇게 싸고 들어가서 됐어요. 그 다음에 여기 표시해주고, 여기 표시해주고, 그 다음에 옆으로 살짝 돌려보세요. 여기를 모양을 내줘야 하니까 재단을 해야 돼, 이쁘게. 자, 똑바로 다리. 옆으로 살짝만 돌려주시고요. 요렇게. 이제 일단은 모양을 그렸는데, 지금 이 제품은 파이버글래스가 아니고 폴리에스테르 제품이거든요. 이 이상 되면 굳어서 칼이 안 들어가요. 이제 톱을 써야 돼. 그래서 잠깐만 이렇게 내려놓고 다리 여기 살짝만 돌려보세요. 예. 요 그려놓은 마킹한 그림대로 자, 그다음에 무릎 쪽에 프록시말 티비아 쪽에 프랙처가 있으면 이렇게 두 마디 정도 잘라주면 되고 이분은 티비아 샤프트이기 때문에 세 마디 정도 잘라주면 무릎 구부리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. 옆으로 살짝 돌리고,
그러면 이렇게 재단이 다 끝난 거거든요. 그러면 이 솜을 다 뜯어내면 안 돼. 조금은 남겨야 돼. 그래야 여기 이렇게 덮으면서 부드럽게 나와 마진이. 이렇게 됐죠? 요거를 요렇게 뒤집어서 모양을 만드는 거예요. 자, 환자분 테스트 해볼게요. 자, 무릎 쭉 펴보세요. 쭉, 더. 좋아. 구부려보세요. 더. 이렇게 구부리고 연습을 해야 돼요. 네. 알았죠? 네. 더 많이 하시면 다 구부려질 수 있어요. 네. 예, 그대로 가만히 있고. 요렇게. 모아준 상태에서 이렇게 플라스타로 밴딩을 해주세요. 그러면 아주 깔끔하게 잘 됐어요. 그 상태에서 지저분한 거 이렇게 마무리 해주고 바깥 이렇게 있어봐요.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 있죠? 그 상태에서 이렇게 캐스트 하나를 더 해서 여기서 키포인트가 뭐냐면 요렇게 봐보세요. 좋아. 여기가 남죠. 이거를 가위로 절단하면 날카로워져요. 요거를 요렇게 조금씩 말아서 요렇게 접어주면 접고 이렇게 문지르면 이렇게 이쁘게 돼요. 이게 훨씬 부드러운 게 낫지 날카로운 건 환자분들 피부에 힘들게 해야 되죠. 반대로 반대쪽도 요걸 요렇게 살짝 접어서 요렇게 눌러주면 요렇게 꼭 눌러주면 요렇게 이쁘게 돼요. 요렇게. 자, 지금은 이제 마지막 단계에 모양을 잡는 단계예요. 옆으로 살짝 돌려볼까요? 그렇죠? 이렇게 문질러주니까 완전히 마진이 부드럽게 됐죠? 칼이나 가위로 잘라주는 것보다는 요게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. 요 끝나는 부위가 이렇게 저절로 풀리는 경우가 있어요. 이렇게. 그러면 칼로 이렇게 금을 하나, 둘, 세 개 이렇게 그어 놓으면 저절로 떨어져도 깨끗하게 떨어져요. 그래서 한 두세 개 정도 그어 놓으면 환자분들이 이것 때문에 불편해하지 않아요. 이것도 하나의 팁이고요. 자, 다시 한번 무릎 관절 운동 한번 시켜볼게요. 최대한 쭉 뻗어보세요. 됐어요. 그대로 살살 구부려보세요. 힘들면 연습할 때 이렇게 허벅지 깍지도 깍지까지 잡고 자 해보세요. 이렇게 좀 더 내죠? 네. 이게 힘들어. 이게 중력의 힘에서 내리가 중력의 힘에서 내리는 거고 자 이제 그대로 일어나서 앉아봐요. 자 다리 쭉 펴보세요. 그리고 그냥 침대로 그대로 내려놔. 침대에 걸치라고. 더. 그렇지. 좀만 더 해보세요. 침대에 걸치면 더 잘 구부러져요. 좀 더 구부려봐요. 그렇지. 쭉 펴봐요. 그렇지. 그대로 힘 빼고 쭉 내려요. 그냥. 침대에 걸쳐서. 그렇지. 아픈 다리 살짝 들어봐요. 자, 무릎 구부려보세요. 더. 펴고. 구부리고. 펴고, 오케이. 아픈 다리, 뒷다리, 뒷다리. 다시 또. 두 개, 아픈 다리, 뒷다리. 두 개, 아픈 다리, 뒷다리. 두 개, 아픈 다리, 뒷다리. 오. 자, 돌아서. 네. 자, 그렇지. 그럼 한 번 더. 아, 마음이 급해. 네. 안 돼. 마음이 급해. 마음이 급해. 더. 자, 동시에 서요. 네 발이 서. 네. 자, 같이 나가서 하나, 둘. 그렇지. 뒷다리 나가고. 그렇지. 아. 또. 그렇지. 아, 이렇게? 응. 뒷다리 똑같이 나가면 돼. 네. 봐봐. 뒷다리하고 앞다리가 같이 나가야 돼. 앞으로든 뒤로 가면 안 돼. 똑같이 나가야 돼. 똑같이. 그렇지. 오케이.